자, 우리 3월 모의고사가 1등급이 바로 81까지 떨어졌습니다.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제목처럼 상처 위에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처 없이 또 피는 꽃은 없을 겁니다. 많은 시들에서도 나와 있고, 인생에서도 저도 좀더 살아보니까 그런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모의고사에 너무 아파하거나 여러분을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잘 보세요. 이게 모의고사였고 3월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는 그냥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연습을 위해서 했던 하나의 1단계 과제였다라 생각하면 되고, 이것이 내신처럼 여러분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성적을 반영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시험이었죠. 자,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준이 시험이 오히려 더잘 됐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짜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를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점수가 좋지 않았다라면 역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 기쁜 소식은 예전에는 1등급이 96, 2등급이 94, 3등급이 9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등급이 81, 2등급이 73, 이런 식으로 확실히 등급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50점이든 60점이든 상관없이 20점만, 30점만 오른다면 충분히 1등급으로 갈수 있는 거죠. 예전처럼 엄청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 나한테도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 있구나. 오히려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나도 가능성이 있네. 왜? 이 모든 시험이 공부를 한 학생이나 안한 학생이나 똑같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게 요번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나보다 훨씬 잘하는,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훨씬 못하는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여러가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오히려, 아, 오를 여지가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고, 일단 여러분 이거는 다른 과목하고 달리 국어입니다. 국어. 한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제 뭐다? 변화. 드디어 내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은 나한테 한글을 못 읽어서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오히려 이 기회에 가감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방식을 버리시고 새롭게 도전을 한다면은 점수가 오를 겁니다. 2번과 3번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까지 공부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더 열심히만 하려고 해요. 3월 모의고사 끝나고 났으니까, 나도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더 많은 내가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삼아서 나는 이제 변화할 거야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바뀔 때 세상은 180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변화됨으로써 그런 스타일의 시험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한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나 여러 가지 작품 많이 알고 있는지 암기력이나 이런 걸 묻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지문과 보기라는 조건이 주어지면서 누구나 할수 있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저도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굶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같이 병행했죠. 그러나 농사라는 힘든 상황이 저의 공부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어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는 소리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머지 공부를 할 정도로 머리가 나빴죠. 그래서 저를 더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전제, 그리고 인정하면서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나도 될 거야 라는 희망으로 살아왔고 공부를 했다는 거죠. 가난, 그리고 머리 나쁜 거. 세 번째, 저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꼈죠. 지금 점수가 안 나와도 난 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그럴 때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스스로가 오늘날 저를 키운 거는 가난, 머리 나쁜 거,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다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걸 토대로 저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도 많을 것이고 또한 능력도 좋겠지만 오히려 이번 시험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오히려 그 아픔이 여러분들 더 강하고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아픔을 기회로 공부 방법을 변화시키고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국어에서 1등급, 다른 공부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우시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